하지만 중요한 거는 네. 저도 이렇게 뭔가 반말로 뭔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좀 친밀감을 되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네.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한테만이라는 거예요. 여기 동호회는 다 같이 사람들이 있는데 나한테만 굳이 이렇게 반말로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약간 그 은유님께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뭔가 한다고 했잖아요. 그쵸, 그쵸. 사실은 뭔가 썸이 시작하려면 어떤 계획은 필요해요. 이 여자가 실제로 이제 네. 이 남자한테 마음이 좀 있어서 뭔가 계획적으로 뭔가 의도적으로 애교스럽게 나가는 거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맞아요. 저도 뭔가 이 사연을 보니까 지금 두 분이 썸에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분도 결국 호감이라는 거죠. 그렇죠. 보세요. 밝고 귀엽고 호감형이라서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하튼 여러모로 좋다. 여러모로 좋다. 근데 이게 두루뭉술하게 여러모로 좋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한테는 호감이라는 의미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만 하는 시그널을 눈치를 챈 거지. 근데 이 여자분은 진짜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이게 뭔가 약간 다른 남자들한테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 약간 그 다른 회원이라고 했는데 네네. 이분들은 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다른 회원분들은 아닌가. 다른 회원 앞이라고 했을 때는 의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치. 오히려 레이더가 별로 가동이 될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여자분들 제가 봤을 때 요거 약간 썸의 징조 같은데 네. 자 먼저 좀 만나볼게요. 박재영님께서 너무나 겁나 편한 오빠 아니에요? 신호 아닌 것 같은데 신호 아닌 것 같아요. 네, 은유 씨랑 무슨 의견이 있어요?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호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그냥 친해져 보고 싶다. 약간 신호 중간. 신호 중간. 네네.